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6장 13절과 17절 하반절 이렇게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7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팀이 섬길 부족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마음에 두었던 부족을 정탐 갔을 때입니다. 그 부족에 정탐을 가서 며칠을 그 부족민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부족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사는 환경도 돌아보는데 며칠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부족민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 부족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부족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자기 어머니의 머리를 때려서 두개골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 얘기를 왜 선교사들에게 들려주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아, 이런데 살아야 되는 거야? 아, 이런 부족 섬기는 거 맞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몇 번을 더 그 부족 마을의 정탐을 갔었습니다. 몇 번째 정탐 갔을 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정탐 갈 때마다 도와주는 마을의 그 부족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얼굴이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상처를 입고 찢어져 있길래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마을에 부족민들이 키우는 개들이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개 중에 한 마리가 이 부족 리더를 공격해서 얼굴을 물고 늘어져서 얼굴이 이렇게 찢어졌다 하면서 그 찢어진 얼굴을 저에게 보여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족을 정탐하는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 개가 많은지 그전에는 그 개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개가 정말 많더라고요. 마음 한편으로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여기다가 집을 짓고 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의 안전함은 어떻게 지키면 되지? 혹시 다른 부족으로 가라고 하시는 사인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제 마음에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희가 그 부족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형편이 안 좋고 안전장치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안전장치가 미비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그 부족에 들어가서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어서 염려하게 만들어서 그 부족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고 취소하게끔 만들기를 원해서 저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해온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해야 되는 선교사님들이나 아주 어려운 사역을 만나게 되는 사역자들이나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영적인 거인들에게만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싸움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싸움을 만나는 자리에서 살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전인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을 대적하는 우리의 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 말고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싸움이라는 다른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이 싸움을 걸어 들어오는 대적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의 싸움, 아니면 사도들의 싸움, 아니면 어떤 영적 거인들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이 씨름과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싸움의 대상이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고 말해요. 이런 싸움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선포가 에베소서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우리 모두는 이런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 나는 그거 안 하고 싶어요, 난 평화주의자예요 라고 피하건 관계없이 이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이 대면하고 살아가고 있고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그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우리의 대적을 요한복음은 도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한다고요? 공격해서 삼키고 죽이고 파괴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이 싸움의 현장에 나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리의 방어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마스크. 그렇죠?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마스크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조금 멀리하고 조금 안전지대에 있으면 괜찮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이 대적이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요, 먹이를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먹이 근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잔뜩 웅크립니다. 몸을 낮추고 잔뜩 웅크려서 정말 천천히 기어가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잡아먹을 그 동물과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잔뜩 웅크린 걸 더 웅크렸다가 쫙 펴면서 그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죠. 이것이 우리의 대적인 영적인 대적들이 취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빼앗기 원하는 우리의 대적은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요? 왜 그토록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죽이고 파괴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실제 이 영적인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매번 한 가지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들이 점령하기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들이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마음을 공격하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두려움, 염려, 불안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점령해서 빼앗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잠언 4장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했어요. 근데 왜 사단은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거하는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디에 계시냐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고 싶은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마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새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단은 집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파괴하거나 오염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생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공격을 다 우리의 마음으로 퍼붓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요, 모두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살고 있는 선교사 아니고 평범하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관계없이 이것은 성경이 선포하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그 전쟁의 정복을 원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 전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어떤 누구누구가 들어야 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들 하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주목할 땐 느낌에 주목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요, 마음이 푸근해요, 마음이 이렇게 울렸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조금 다르게 얘기해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설명할 때 물론 우리의 정서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가치, 우리의 판단, 계획과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성경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정서와 감정이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마음은 생각과 계획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33절입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이 어떤 곳이에요? 결정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이에요. 로마서 2장 5절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과 의지가 일어나는 곳이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일어나고 우리의 의지가 일어나고 우리의 결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소원이 일어나는 곳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한 장소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일어나니까 이곳이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런 이런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는 방어구입니다. 헬멧, 호심경, 허리띠, 신발, 방패, 모두 방어구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방어구임과 동시에 공격용 무기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섯 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공격무기도 되어지는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전능하심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때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긴 무기,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니 진짜 좋죠. 단어도 좋잖아요. 성령의 검. 아, 이거 뭐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이 너무 좋은데 그에 이어지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주시려면 좀 뭔가 이렇게 손에도 잡히고 좀 만져지고 마음에 확 와닿는 뭐 이렇게 획기적인 걸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고 막 천지가 확 뒤바뀌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러면 뭔가 좀 김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주시는 게 조금 어떨 때는 못마땅하기도 하고 좀 무기력하게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전쟁터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손으로 잡고 피부로 느끼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대적들과 함께 대적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들, 오늘 밤에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오신 모든 문제들이 재정적인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이지만 그 실상은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죠.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통곡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흔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에 마땅히 이렇게 치우면 안 되는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어이, 그런 건 안 돼.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미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어휴, 어떻게 빨리 비워야지, 빨리 깨끗이 치우고 없애버리거나 멀리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저만 그래요? 그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쁜 생각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휴, 안 되지 안 되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떨쳐버리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냥 제 부끄러운 얘기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몇 분과 장로님들 몇 분이 함께 아침에 이렇게 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자리를 배정해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그 건너편에 장로님들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되시고 중집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 앞에 앉으시고 이렇게 자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식사하는 자리니까 제 자리를 배정된 자리를 갔는데 제 자리가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반봉대 끝자리 앉건 가운데 앉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에 질문이 오기 전에 왜 내가 끝자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목사님들 중에서 나이도 제일 많고 소나목자기 온 지도 제일 오래됐는데 왜 나는 끝자리야?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유치하게. 아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떨쳐버렸죠. 근데 좀 이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말해야 되나? 말해서 이걸 한번 이런 거 좀 돌아보라고 해야 되나? 아, 이제 뭔 생각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이제 사역하는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사역을 한참 하는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이거. 담당자가 좀 착각한 거 아니야? 제가요, 아침에 있던 그 일이요,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계속 마음에 그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정하는데 꼬리를 물고 뒤에서 또 나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주여, 제가 주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쓸데없는 것을 하고 말하면서 그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제가 그 일을 그렇게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네 자로 된 단어가 하나 생각이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유치찬란. 진짜 유치하다, 그쵸? 목사가 그런 것 갖고 계속 마음이 떠오르냐. 그런데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가 멀리하고 떨쳐버리고 비우려고 한다고 잘 비워지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잘 안 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유혹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런 다투고 씨름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최고의 인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벽 수행입니다. 여러분, 면벽 수행이 뭔지 아시죠?
그런 고민과 번뇌가 찾아오면 그 고민과 번뇌를 잃어버리기 위해서 벽을 향해서 서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앉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쳐다보면 또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안 보려고. 그렇죠? 사람만 안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 보면 또 그게 이렇게 연결돼서 생각나니까 물건도 안 보려고 그냥 하얀 벽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얀 벽만 보면 안 생각날 것 같은데 또 생각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법문을 계속 외워요. 계속 되뇌기는 거죠. 왜요? 다른 생각 못 들어오게 하려고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해서 마음을 지키려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면벽 수행 몇 분쯤 하죠? 한 5분쯤 하나요? 아니죠. 5분이 아니라 몇 시간도 하죠.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도 합니다. 몇 주도 하고요. 심지어는 몇 달도 하고 몇 년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비워내고 아무리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불편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고민, 생각, 그런 거 비우려고 하고 멀리하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비우면 없어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마음을 비우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들어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많이 비워도요,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도요,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요. 무너뜨리고 죽이고 싶은 대적이.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더 악하고 교묘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마음을 비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게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전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고 나면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유혹과 생각과 욕심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물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서 물이 넘치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공기도 그 물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성령 충만이 유일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예요,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뭐지요? 성령 충만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것을 떠올리냐면 방언을 말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그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들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결과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성령 충만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 목사님 갑자기 좀 이상한 데로 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상황과 현상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신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것으로 삶을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사용할 무기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 우리 주변에 들리고 보고 듣게 느끼게 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여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만져지진 않지만 세상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고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 안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그 어떤 것들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 보신다고요. 그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 말씀이
판단해서 알려주세요. 마치 깨끗하게 청소된, 아주 깨끗하게 정리한 거실, 정말 이제는 먼지 한 톨도 없지 하고 정리한 그 거실에 갑자기 구름이 걷히고 태양빛이 쫙 비치면 그 전까지 하나도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감춰져 있던 우리의 가치와 생각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 보이시는 걸까요?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시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무기인 성령의 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성령의 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에게 허락된 무기는요 손으로 잡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견고한 성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평생에 우리를 사로잡아왔던 습관도, 중독도, 우리의 마음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아픔도, 그 쓴뿌리들도, 우리가 그렇게 연속적으로 패배하게 되는 죄악의 사슬도 다 무너뜨리는 능력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이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은 이론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로기스모스라는 원어를 영어에는 나중에 이 단어를 영어는 뭘로 번역을 했냐면 logic, 논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거지, 이게 마땅한 거지 라고 하는 논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의역해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논리, 즉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아니 그거 말고 어떻게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어? 하는 그 어떠한 논리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그렇다고 말하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도요, 그 절대 진리 앞에 서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무너뜨리세요? 아니 왜 무너뜨리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좋은 것 좀 주시지, 막 우리 마음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걸 왜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가요? 우리의 무기인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부패하고 더럽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모든 생각의 견고한 진들을 사로잡아서 무너뜨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견고한 성들, 세상의 논리 가운데 섞여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그 견고한 것들을 먼저 다 드러내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일을 다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성령을 체험했던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쌌던 그때, 아니 이게 눈물인지 콧물인지 아니면 침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액체가 다 섞여버리는 그날, 내가 나도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도록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께 오열했던 그날, 왜 그렇게 울고 왜 그렇게 통곡하고 했죠? 성령의 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던 것을 다 드러내서 그 가운데 견고한 진을 흔들어 무너뜨렸던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요, 먼저 그렇게 흔들고 무너뜨린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저는 오늘 밤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2019년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해서 안식년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다른 길 안 돌아보고 이 길 갔는데,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역하는 그 선교지 아시잖아요. 선교사들도 안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오라 해도 한 명도 안 오는 그곳인데, 그렇게 저희 가정 아이들 4명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하는 저희를 굳이 환경을 바꿔서 끄집어내실 이유는 뭐예요? 아니, 순종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람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억지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저랑 얘기 좀 해보세요. 따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과 토론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한 번도 저랑 토론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식년으로 한국에 나왔지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안식년 내내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꼬투리를 좀 잡아볼까 싶어서 말씀을 펴서 하나님과 좀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적었잖아 이렇게 하려고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막 사모하고 열정으로 읽었다기보다 할 게 없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어떻게 읽었겠어요? 졸리면 자고 깨면 읽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펴놓고 읽다가 이렇게 자다 일어나 보면 제 성경책이 그냥 액체로 가득 덮여 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거룩하게 말씀을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말씀 보는 게요, 때로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봐도 시원하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한 번에 뭐 이렇게 좀 해결되는 게 있으면 좋겠으니까 순간적인 위로도 느끼고 싶고 하니까 말씀을 보다가 도저히 뭐 안 들리고 하면 핸드폰 꺼내서 스포츠 뉴스 틀어갖고 프로하고 결과도 보고 프로축구 결과도 보고 그랬어요. 왜 그 잠깐 찾아오는 위로라도 좀 느끼고 싶어서. 그러니 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고 읽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도대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비추면서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드러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73편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시편 73편 22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들어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 자기를 구해주려고 하는 도움을 준 사람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면서 도대체 왜 그래요? 말 좀 해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윽박지르고 으르렁거리는 것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저라는 것을 그 말씀이 비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옳고 하나님이 좀 너무한 게 아니고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으르렁거리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씩 조금씩 저를 바꿔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했던 제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 안에 깊이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저를 보여주셨어요. 혹시 저와 함께 동행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제 동행일기의 그 프로필 사진이 뭔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동행일기의 프로필 사진은 제 사진도 아니고 저희 가족들 사진도 아니고 예수님 사진도 아니고 아주 더러운 휴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제가 프로필 사진에 집어넣고 싶었던 사진은 화장실에서 큰일을 마치고 처리하고 난 변 묻은 사진, 변 묻은 그 버리기 직전에 그 휴지를 프로필 사진에 올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사회적 범죄가 될 것 같아서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그나마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가장 더러운 휴지 같은 사진을 제 프로필 사진에 올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으르렁거리는 제가 얼마나 자격이 없고 마땅히 버려져야 되는 존재임에도 이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자를 항상 주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심 앞에 감격해서 제 프로필 사진을 그 휴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이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그렇게 억울했던 그 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했던 그 일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당장 와서 좀 도와주세요 했던 그 일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슬픔과 어두움과 답답함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 깊은 절망과 눈물 가운데 채우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제 심령을 쪼개고 나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고백처럼 받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그 말씀이 저를 살리고 그 말씀이 소망으로 바뀌고 그 말씀이 일어서게 하는 그 은혜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 나오고 선교사쯤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구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아주 어린 어린아이에게도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원주민 마을의 부족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나타내 오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 겨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훈련을 받던 곳에서 저희가 섬기는 교회까지는 고속도로를 타고 한 30분 이상 달려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날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저는 몰랐죠. 도로가 얼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가다가 앞차가 뭘 이렇게 눈덩이 같은 걸 떨어뜨리길래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차가 미끄러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바퀴를 돌고 그 옆에 가득 쌓여있는 눈 속으로 차가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는 순간에 옆에 아주 커다란 컨테이너 트럭이 몇 개가 휙휙휙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 뒤에는 저희 아이들 두 명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 한 살 지난 딸과 한 다섯 살쯤 되는 첫째 아이가 앉아 있었고 옆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막 모두 비명을 지르고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차는 견인차에 이렇게 들려서 수리받으러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없고 소리 지르는 가운데 아이들도 소리를 지르다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때 갑자기 뒤에서 한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다섯 살짜리 저희 아이가 그 사고 현장에 소리를 지르다가 그 사고의 현장에서 고백한 고백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 주간에 그 아이가 계속 암송해왔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비추고 마음에 심겨지면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전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영적인 전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쳤던 그 많은 번민들, 염려들, 분노와 상처들, 원망들, 절망들, 인생에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싸움과 시름들 가운데서 나는 반복적으로 패배하고 넘어졌지만 내가 아닌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그 견고하고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그 성과 같은 것들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의 역사입니다. 현실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은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바뀌고 그전까지는 나를 뭔가가 꽉 사로잡은 것 같아서 움직일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고 이것 없으면 이번에 이 일 안 일어나면 이번에 이 일 일어나면 난 죽어 난 망해 하면서 절망을 노래했던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일은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터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실제로 말씀을 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말씀이 나를 설득하고 말씀이 나를 묶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부흥이라고 믿어요. 부흥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에 묶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반드시 더 많은 공격이 일어납니다. 죄송하지만 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만나게 돼요. 제가 이런 설교들을 할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해서 이렇게 전할 때마다 그 설교가 끝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영적인 공격이에요. 아주 치열한 영적인 공격과 유혹과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며 제 마음에 사단이 말합니다. 너 진짜야? 너 네가 전한 그거 너 거 맞아? 너 네가 전한 거 그거 너 삶에 진짜 너가 누리고 있는 거 맞아? 하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사단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도 돼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절대 어렵게 고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서 그 말씀에 묶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더 심하게 만날 때 어떻게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하고 비추고 이끌어가면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셨던 일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금식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때에 참 당돌하게도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가 세 번이나 영적인 싸움을 걸어요. 영적인 유혹을 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겼는지 아십니까? 세 번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겼어요. 똑같이 신명기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세 번의 사단의 공격 앞에 예수님이 세 번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4절부터 볼까요? 첫 번째 공격 앞에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7절입니다. 두 번째 시험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 똑같이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도 그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영적인 공격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대적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그가 쓴 맨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그의 영적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바로 우리로 온전케 만드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신비한 일 많이 겪고 신비한 현상 많이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고 많은 종교적 헌신을 드렸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무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 말씀이 말씀 통독해야지가 아니라 내 심령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묵상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설명해가고 설득해가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눈물나고 억울하고 화나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직면하는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저 가는 것이 절망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죽는 거라고 말하는 그 길을 말씀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걸어본 자만이 알아요. 그 길 걸어가서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 그 걸음이 하나님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부서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기를 원해요. 이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설득하고 세워내는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릴 텐데요,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마세요. 가사를 우리의 심령에 담아서 고백드리는 겁니다. 찬양은 큰 소리로 부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부르는 찬양도 있어요. 내가 이 고백할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 드리고 싶어. 목소리는 못 내지만 내 심령은 터져나오는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 주목하시는데 주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하시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달려있습니다. 우리보다 주님이 더욱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주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 어떻건 관계없어요. 내 감정이 얼만큼 따라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비추고 저희의 마음을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밤에 생명의 은혜를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는 은혜 역담들이 일어날 때로 하나님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언장 하나님 바라보시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 일어나 주의 하나님 우리가 대해 덕질을 이끌어가는 내 역사 하나님 말씀에
때 나의 말씀이 가득 차 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소서. 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소서. 주 따라 가득 차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주신 무기를 사용하는 삶은 말씀을 펴므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 앞에서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사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여 삶이 말씀으로 이끌림받는 삶이 저의 골방 가운데, 저의 개인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해되는 은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골방으로부터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말씀을 암송하여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중심에 맞추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씀이 결론되고 것이 결론되는 것,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시간이 되어주고 아침의 시간이 되어주고 저녁의 시간이 되어주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수기도 받으기 원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좋은 기도가 일어나겠지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안수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를 묶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이 확증되신 분들은 나와서 목사님들께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에 나오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앞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중보 기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시간 우리들과 똑같은 시간에 우리의 중등부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고 있습니다. 3, 4, 5, 6학년 우리 어린이국 어린이들이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과 세상의 가치와 논리들이 무너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중독,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쓴뿌리,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우리에게 패배만 가득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